북위 35도 10분 4초, 동경 129도 2분 17초. 바로 이곳이 부산의 한가운데, 이른바 정중앙입니다. 주소는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95번길 47-10번지. 지난 2012년 8월 14일 이곳에 정중앙 표지석이 설치됐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재개발에 밀려나 오갈 데 없는 신세였다 겨우 재설치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 한켠에 설치된 가건물. 이곳이 부산의 정중앙이라고 적힌 표지석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부산 정중앙 표지석입니다. 하지만 글귀와 달리 정중앙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표지석이 설치된 곳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옮겨놓은 건데 벌써 4년가량 됐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중앙 표지석이 재개발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중앙 표지석이 자리를 잡았으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6년 허가가 났고 2016년 아파트 단지 내에 정중앙 표지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나마 표지석이 자리 잡을 곳은 찾았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남았습니다. 아파트 건물과 근접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그렇다고 기존 위치에 멀어지면 의미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4시간 개방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정중앙공원을 조성해서 상권과 연계된 관광 자원화.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가 완공되는 내년 이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표지석을 설치한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